오늘 한국일보 기사네요. 한국일보 2024년도 4월 16일자 기사인데요. 윤 대통령을 말한 것 같아요. 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변화 못 느끼면 역할 못한 것이라고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날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10분간 총선 참패 입장을 밝혀라는 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총선 후 엿새 만에 직접 밝힌 총선 패배 반성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방법 총선 패배의 본질적 원인 분석과 진단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 초반 10분간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총선 패배 하나로 지목된 물가 정책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켰다. 이자 환급을 통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을 낮췄다고 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것은 문정부가 그렇게 애를 써도 못했던 것을 윤 정부가 들었으면서 바로 그거 해결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서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을 겨냥해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고 경제적 포퓰리즘을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제주의와 상통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선거철에 이제 뭐 국민들한테 뭐 얼마를 뭐 줘야 되고 이제 이런 돈, 현금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겠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표기에서 얄팍한 정부의 미래를 보지 않고 한 얄팍한 수법이죠. 매번 선거 때마다 돈 풀어서 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의 아주 고질된 병폐에 의해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윤 정부의 2년간 보이지 않는 변화는 지금 여기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문 정부가 점수를 주자면 89점 이상 줘요. 90점. 잘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하고 이 세금 문제로는 0점짜리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눈만 뜨면은 불안해서 못 살았어요. 세금이 오르고 부동산 막 뛰고 집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 뛴다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일가구 일주택은 뛰나만 하지 자기가 사는데. 그리고 세금이 막 아침저녁으로 저속으로 오르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뭐 늘 법이 바뀌고 눈만 뜨면 바뀌니까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게 정치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 세금이 다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다시 다 되돌아오고 뭔가 폭등하고 이런 것이 없이 불안함감이 사라지고 편안해지고 기름값도 오르면은 정부에서 어떤 뭘 보상하면서 우리가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낮춰주고 휘발유값이 싸고 경유값이 더 뛰고 그러던 것이 다시 재정 정상적으로 휘발유값하고 경유값
그 정제하는 그 비용이 덜 든 경유값이 더 비싸게 올라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은 정상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피부로 느껴지는 불안감이 없어졌어요. 뭐 눈만 뜨면은 뭐 세금이 올라가고 불안해서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 이런 것들이 윤 정부 들어와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 이게 정부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는 문정부를 엄청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문정부가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해요. 거기 주자면 90점은 주죠. 90점에서 95점 주죠. 부동산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만 아니면은 잘한 거예요. 그래 세금 폭탄이 이 윤 정부에 들어와서 사라졌고 그리고 가장 윤 정부 2년에 걸친 성공적 결실은 한일 문제 정상화예요. 한일 문제가 저기 삼성 반도체 부품을 안 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국내에서 그 반도체 부품을 다시 이제 생산하고 그러려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저 일본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한일 갈등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이 지장을 주고 우리나라는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고 서로 양국에 서로 안 좋았어요. 그런 걸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걸 풀었죠. 그래서 한일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에서 한일이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고 이 한일 문제가 다시 회복된 건 좋은 일이에요. 뭐 일본이 뭐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야 뭐 이제 그건 따로 치부하고 하려도 이런 국제적으로 서로 같이 동맹을 맺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일 문제는 그렇게 서로 대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공적인 결실이 한일 문제 정상화와 집값 폭등이 멈춘 거.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잡으려 했지만 윤 정부 들어와서 몇 달 사이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게. 국민도 윤 정부가 기름값이나 식료품값을 서민경제에 쓴 걸 피부로 체감합니다. 다만 개인적 정치 코멘트로는 트럼프가 당선된 될 경우를 생각해서 핵개발 문제와 남북정상회담과 또 대러 문제, 대중 관계에 대해서 힘써야 하고 그때 당시에 저기 문재인 정부가 대문 대러 또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은 잘 했다고 봐요. 그것을 아주 잘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이제 또 뭐 한일 문제라든지 한미 관계들을 이제 동맹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정부는 또 어쩔 수 없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좀 관계를 끊어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남북과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있겠지요.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거 있지만 인도처럼 적절하게 자기 국가적인 입장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적절하게 그게 관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인도가 상당히 이런 관계에서 러시아나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도 관계도 좋고 미국과도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도 잘 좀 유지하고 잘 개발시키고 있잖아요. 중국의 외교 정책이 상당히 나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도 방식을 우리도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뭐 트럼프가 자꾸 핵을 뭐 미군 철수 이런 운운하면은 우리도 핵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것이 나의 정치적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4월 16일자 기사 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변한 모느낌의 역할 못한 것에 대한 나의 정치적 코멘트입니다.